목적지는 몰라. 별빛을 따라 걸을 뿐. 이 혼란의 끝에 평화가 있기를. 모든 동전엔 양력이 있다네. 수평선 너머에서 꿈이 날 기다린다. 모든 이에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에헤이, 일단 맡겨볼. 나는 너의 적이 아니. 천재 마법사 이모. 누구나 비밀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잖아.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어떤 명령이라도 군인은 따를 뿐이다. 언젠가 우리의 세일을 모두가 알 때까지. 감히 발두스의 권위에 모든 덩자는 양력이 있다. 내가 못 찾는 건 이 세상이야. 성질나게 하지 마라. 바다 사나이는 절대로 맹세를 어기지 않지. 아니,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 왕도 및 왕 충성과 책임은 이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아직은. 내가 진심을 다해 숨는다면 아무도 못 찾을걸? 아직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추억들을 잊지 않을 거야. 어머,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거 참 반가운 소리네.
미안. 그보다 어디에 있어? 어? 저기 뒤에. 미미야.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혼자 숨어서 떨고 있었어. 이 녀석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걸까? 어떡하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창고에 다녀올게. 창고에는 이 녀석한테 먹을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치만 창고에 있는 물건을 멋대로 손댔다가는 신관님들께 혼날 거야. 그럼 혼나면 되지 뭐. 하나뿐인 여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 각오도 못하는 게 무슨 오빠야? 오빠. 아무튼 신관님들이 아무리 무서워봐야 가웨인 아저씨만큼 무섭겠어? 지금은 가웨인 아저씨도 발크드에 가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오빠한테는 얼마든지 응석 부려도 돼. 우리는 하나뿐인 가족이니까. 그럴게 오빠. 고마워.
어떻게 됐어? 혼난 건 아니지? 우유가 있더라고. 아무도 모르게 후딱. 자, 이리 와서 먹어봐. 괜찮아. 겁낼 필요 없어. 배가 엄청 고팠었나봐. 허겁지겁 먹는데? 응, 다행이야. 잠들었네. 행복한 표정이야. 신관님들한테 들키지 않고 뒷정리만 하면. 무엇을 말이니? 오레시아 선생님! 어비, 창고에는 무슨 일로 왔던 거니? 알고 계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창고는 내 방 바로 맞은편이잖니? 오레시아 선생님,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전부 제가 억지를 부려서. 아이민,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건 어빈이 창고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란다. 저... 오레시아 선생님, 저는 창고에서 마음대로 우유를 가져갔어요. 그것도 신관님들 몰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신전의 고양이를 들인 것도 사과해야겠지? 어빈, 네가 반성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넘어가마. 네? 왜요? 안 혼내세요? 네 잘못이 선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마음? 자, 그럼 이제 고양이가 지낼 곳을 찾으러 가보... 이 소리는... 설마... 어빈, 멈춰! 위험한 일일지도 몰라.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렴. 재단 뒤에 숨어 있어. 나는 오레시아 선생님을 도우러 갈게. 오빠, 오레시아 선생님이 위험할지도 모르니 여기에 있으라고.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건 오레시아 선생님도 위험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야. 오레시아 선생님께서 방금 그러셨잖아.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가라. 돌가의 딸을 찾아라. 이곳은 발드스 교의 성지 카테드라.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아르네시아인가? 이 결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냐? 듣자니 돌가의 딸이 이곳에 있다던데.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배교자인 당신에게 알려줄 것 같습니까? 당장 이 카테드라를 떠나십시오. 오레션 선생님! 어빈? 어빈, 숨어 있으라고 했잖니. 저 소녀가 돌가의 딸이군. 아이멜은 내가 지킬 거야. 어빈, 안 돼! 아이멜을 데리고 도망쳐!
시끄러운 꼬맹이군. 내 놈에게는 관심 없다. 빠졌구나, 베리어스. 오, 발두스 교회 수장 에스페리우스님 아니신가? 아니면 세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편이 더 좋으실까? 오레시아, 어빈과 아이멜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에스페리우스님, 아무리 에스페리우스님이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어서! 아이멜, 어빈, 이쪽이야. 어빈. 지켜줘야 한다. 겨우 찾은 돌가의 딸을 놓칠 수는 없지. 살고 싶다면 비켜다. 늙고 연약한 스승이여. 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제자야. 먼저 돌가의 딸을 쫓아가라. 곧 따라갈 테니.
알리어스.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했군. 나의 스승이야. 결국에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명계에서라도 지켜보시게. 여기는 항상 승병들이 막고 있던 곳이잖아. 어빈, 빨리 도망쳐야 돼. 자, 아이멜도. 멈추면 안 돼. 얘들아, 가자. 계단이 무너졌어. 지금이야.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치자. 어빈, 아이멜, 더... 네. 가자, 아이멜. 아, 누구... 둘가? 아이멜! 안 오고 뭐해! 다친 곳은 없니? 조금만 더 힘내자꾸나. 이 다리를 건너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어.
선생님! 무슨 일이야? 이래서야 지나갈 수 없어. 비밀 통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어. 통로가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니 둘 다 조심해서 따라오렴. 조금만 더 힘내.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이런 곳에 통로가 있을 줄이야. 하마터면 놓칠 뻔했군. 둘가의 딸을 제외하고는 전부 죽여도 좋다고 하셨다. 빨리 처치하자. 자리를 비웠을 때 카테드랄의 오크퉁 사도 놈들이 레시아, 이게 무슨 소리냐? 베리어스가 둘과의 딸을 찾으러 침입해왔습니다. 에스페리우스님께서 베리어스와 싸우고 계십니다. 가라! 내가 불러놓은 마차가 곧 올 게다! 나는 이곳을 지키겠다! 하지만 가웨이님, 가웨이님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당장 가지 못해! 애들까지 휘말리게 할 셈이냐! 가자, 얘들아! 얘들아, 거의 다 왔...
다들 멈춰! 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로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도록 지켜야 한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시야를 피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르시아 선생님. 여기서 머뭇거리다 잡히면 에스페리우스님과 가웨인 아저씨한테 미안하잖아. 그래 어빈, 네 말이 맞아. 다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자.
아이메, 어빈! 다 왔어. 저기 가웨이님이 말씀하신 마차야. 아이멜, 안 오고 뭐해? 하셔서 다행입니다. 뭘 꿈을 대는 거냐, 오레시아? 얼른 마차에 올라라. 자, 어빈, 너도다. 빨리 마차에. 이대로는... 어빈, 아이멜을, 네 여동생을 지키고 싶으냐? 당연하죠!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니까! 나를 지금 당장 출발해라! 돌가의 딸을 저자에게 넘겨서는 안! 안돼! 아이베! 아이베!
Yeah.
Thank you.
Thank you.
모두의 마음이 만들어낸 주황색 기적을! 모든 준비는 완벽해요. 이론적 도와줄게. 혼자서 전부 할 수는 없잖아. 이 여행에 오늘은 뭐라고 너... 몸이 나의 미모에 반해버리 검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이 가혹한 보이지 않는 것 안녕하세요. 괴롭더라도 누메로스 영광이 있으라. 모든 이의 수평선 또 다른 약자를 지 받아 누구나 비밀 한두 개 내기 하나 우리 스윙단 식구들 말은 냄새 하나 왕도비 넌 냄 내가 뭐 충성과 책임은 이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 아이멜 너를 되찾고 말겠어.